어머니와 딸이다. 행선지는 집에서 멀지 않은 한 대학병원. 머리. 머리 조심하시고. 차에서 내릴 때는 탈 때보다 훨씬 수월하다. 그래도 한 번씩 타고 내리고 하다 보면 어머니나 소피아나 진이 다 빠진다. 하면서 조금 빼고 할게. 빼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석 달에 한 번씩 있는 어머니 정기 검진일. 그러니까 바깥 나들이도 석 달에 한 번뿐이다. 주먹 이제 피세요. 일단 혈액 검사부터 한다. 피가 덩어리져 두 번이나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치매까지 얻었던 어머니라 가장 중요한 검사다. 안녕하세요. 자, 엄마.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 혈당 검사 좀 해주세요. 식사를 잘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당 검사를 했다. 안 먹어요. 죽어서 안 먹어. 결과는 정상이다. 당도 보니까 오늘 식사하신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당도 정상이고 좋거든요. 좀 전에 피 검사한 것도 약이 피 속에 잘 녹아들어져 있고 좋아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어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실제 있었던 일 아닌데 뭐 누구 이름까지 갑자기 나오면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물으면 어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연결해서 계속 얘기가 막 그런 거가 지금 뭐 한시 우리들한테 안 보이는 거? 보인다는 그런 거나 다 같은 맥락이군요. 뇌 기능이 오른쪽 뇌가 많이 좀 떨어져서 이 뒤에 치매의 원인인 뇌세포 손상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환시 현상도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좋아지진 않았지만 더 나빠지시지도 않았으니 한시름 놓는다. 엄마를 더욱더 잘 모셔가지고 항상 이대로 유지할 수 있게 더 잘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오고 나면 엄마가 더 소중함을 느껴요.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날 오후 이승현 발 좀. 어머니 외출하신 김에 집에 있는 동생까지 불러내 가족 나들이를 하기로 했다. 갑한 아파트를 벗어난 어머니. 얼마 만에 느끼는 바람이고 공기고 햇살인지. 탁 트인 세상을 세 식구가 함께 바라보니 꼭 어머니 건강하시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어머니와 동생이 세상 구경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슬그머니 휠체어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피아. 행여 들킬세라 종종 걸음을 치며 화장실로 들어간다. 한편 레스토랑에 둘만 남겨진 어머니와 동생.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로 한껏 들떴는 줄 알았더니 체조만 하고 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소피아.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네. 제가 어머님하고 네. 동백 아가씨 부를 거거든요. 예, 예. 예. 반주 음악을 주고 무대 위로 오른다. 어머니를 앞에 모시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내가 엄마 앞에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오래오래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아파서 엄마 앞에서 한 번도 노래를 못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정말 어렵게 이 자리를 마련했어.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내가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까 즐겁게 감상하고 즐거운 시간 돼. 알았지, 엄마? 시간이 더 흐르면 어머니를 모실 기회가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조급함에 일부러 마련한 무대. 뼈마디가 무르도록 혼자 다섯 남매 키우셨고 그러다 몹쓸병에 걸린 어머니. 그 와중에 자식들 걱정하느라 눈물 마를 날 없는 어머니께 딸이 바치는 무대다. 앉아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또 이런 자리에 엄마 앉아 있을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 사랑해. 내 곁에 오래오래 있는다고 약속해서 도장까지 찍고 너는 무슨 약속이야? 참 좋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뜨뜻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엄마한테 더욱더 효도해서 엄마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하면서 모시고 열심히 살고 노래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지 엄마? 행복은 먼데 있지 않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행복이 있다. 이승현. 나오니까 좋지? 좋아? 좋아? 응? 좋아? 좋아. 엄마는 기분이 어때? 지금 기분을 상세하게 얘기해봐. 응? 말로 못하게 좋아. 아, 말로 못하게 좋아? 그렇게 많이 좋아? 그럼 자주 나와야지, 이제, 그지? 자주 나올 거지? 엄마. 엄마. 그 여자 소피아. 가녀린 체구에 쉰이 넘은 그녀가 짊어진 인생의 짐은 분명 무거워 보인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여자네 집엔 서로가 삶의 이유인 세 여자가 있다. 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 헤이